안녕하세요, 아빠공입니다. 오늘은 그 수산 모던 등급 기본형 차량을 한번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지금 앞에 있는 모델이 이제 기본형이긴 한데 익스테리어 디자인이랑 몇 가지 옵션이 추가가 됐어요. 옵션 추가된 내용은 제가 여기 한번 표시를 해드려 볼게요. 이렇게 되어 있는 거고, 외관 부분은 익스테리어가 들어가 있다 보니까 조금은 틀릴 수가 있지만 실내나 이런 부분들은 이제 기본형이라는 게 티가 확 나요. 이거 오늘 한번 설명을 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제 보시면은 전면부 모습이고, 전면부 모습은 아마 많이 보신 모습과 동일할 거예요. 이게 이제 다크 크롬의 이제 유광 그릴이고, 여기가 이제 히든 라이팅 시스템인데, 히든 라이팅 시스템이 솔직히 조금은 아쉬운 부분이 그랜저랑 일본 부분들하고 조금 틀리게, 여기는 이제 일반 클리어 램프 타입에다가 히든 타입으로 하겠다 그러면서 여기 이렇게 보면은 칠해놓은 게 보일 거예요. 칠을 해놓은 거고, 그랜저랑은 약간 틀린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방향 지시 등이 이쪽에 들어가 있고, 요게 이제 어떻게 틀리냐면은요, 그랜저 차량 한번 보여드려 볼게요. 요게 이제 보면은 그랜저 차량인데, 소나타랑 그랜저 같은 경우에는 요게 이제 보면은 일반 그릴이고, 요거는 이제 그 히든 라이팅 시스템이에요. DRL 시스템인데, 요거는 번뜩 보면은 전구인지 잘 모를 정도로 이렇게 조금 표현을 잘 해놨는데, 투싼 차량에서는 요게 이제 보면은 전구라는 게 딱 보면은 그냥 티가 나기는 해요. 그냥 멀리서 봤을 때는 솔직히 잘 모르는데, 가까이서 보면은 이렇게 티가 나는데, 요거는 솔직히 조금은 아쉬운 부분이지만, 제가 이거는 그냥 대놓고 봐서 그런 거지, 솔직히 그냥 보면은 몰라요. 알고 봐야지만 보이는 부분이기 때문에, 뭐 그랜저나 소나타 이런 차량들도 알고서 보면은 다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큰 문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게 이제 그 LED 헤드램프 들어간 부분이고, 이게 LED 헤드램프가 안 들어간 경우에는 요게 이제 그 프로젝션 헤드램프와 방향지시등이 여기 들어가고, 방향지시등이 요거는 여기에 들어가 있는데, 방향지시등이 익스테리어 디자인이 안 들어간 차량은 여기 아래 요쪽에 들어가요. 근데 요거는 하향등, 상향등 이렇게 이제 그 MFR 방식의 점등 방식, MFR 점등 방식의 헤드램프가 요쪽에 이렇게 두 개가 들어가 있고요. 하단부 그릴에 보면은 저쪽에 이제 스마트 센스가 들어갔을 때 레이더 센서, 이렇게 이제 그 레이더 센서에 이렇게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방향 지시등 보면은, 이게 아웃사이드 미러 보면은 아웃사이드 미러인데, 방향 지시등은 또 LED로 이렇게 얇게 LED가 들어가면서 이렇게 표현을 전구 부분들도 다 이렇게 얇고 예쁘게 표현할 수 있다는 부분이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요거는 이제 18인치 휠, 18인치 휠이고, 요건 익스테리어 디자인이 들어가면서 같이 18인치 휠이 들어간 부분인 것 같습니다. 휠 아치 부분은 SUV에 이제 많이 적용이 되는, 요즘 뭐 산타페 캘리그래피라든가 이런 차량에는 여기가 이제 차량 색상에 맞춰서 이제 그 바디 클래딩이 들어가는 경우가 있는데, 요거는 그냥 무광의 플라스틱 재질로 이렇게 하단부까지 쭉 이어져 있는 부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외관은 아마 많이 보셨을 거기 때문에 저는 간단하게만 보여드릴 거고, 요게 이제 후면부 부분인데, 후면부 부분도 아마 많이 보셨을 거고, 요렇게 보시면 솔직히 기본형인지 이게 기본형인지 인스퍼레이션인지 구분이 안 갈 정도로 외관에서는 익스테리어 디자인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멋스러운 부분이 많이 느껴지고요. 여기서 보면은 요게 이제 보조제동등, 그 다음에 히든 타입의 와이퍼가 이쪽 아래에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LED DRL, 요거는 불 들어오는 건 보여드려 볼게요. 이렇게 들어오고, 요거 트렁크는 이제 전동식 트렁크가 아니다 보니까는 여기서 이렇게 버튼을 눌러서 손으로 끌어 올려야 돼요. 끌어 올려서 이렇게 열어야 되고, 닫을 때도 요 손잡이를 닫고 이렇게 이런 식으로 수동으로 열고 닫아줘야 된다는 부분이 조금은 아쉽습니다. 그리고 여기 하단 부분에 방향 지시등이 이쪽에 이제 들어오게 되고, 하단 쪽에 보면 요즘에 방향지시등이 아래쪽으로 많이 내려와 있어요.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뒷차에 아무래도 그 눈부심이 좀 적게 하기 위해서 아래쪽으로 많이 이동을 하고 있고요. 머플러는 싱글 머플러로 되어 있어요. 싱글 머플러로 되어 있고, 머플러 팁이 따로 나와 있진 않고, 하단 쪽에서 봐야지 이렇게 이제 머플러가 보이는 방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외관을 한번 간단하게 둘러봤고요. 외관에서는 아마 특별한 부분이 없으셨을 거예요. 왜냐면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익스테리어 디자인이 들어왔다 보니까 앞에 이제 LED 헤드램프랑 그릴 부분과 뭐 휠, 그 다음에 리어램프가 전부 다 이제 인스퍼레이션이랑 뭐 별반 큰 차이가 없다 보니까 많이 못 느끼셨을 텐데, 한번 실내를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먼저 여기 도어 여는데 보면은 요게 이제 아무것도 없어요. 이게 왜냐면은 키를 한번 보여드려 볼게요. 요게 지금 보면 요 차량 키고 폴딩 타입 키예요. 리모컨 열고 잠그고 하는 거고, 요걸로 이제 키를 빼가지고 차를 시동을 걸어야 되는 거라서 요건 스마트 키가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는 요쪽에 이제 따로 없고, 스마트 키가 있는 차량을 한번 보여드려 볼게요. 요거는 이제 그 디지털 키가 이제 적용이 된 차량인데, 보시면은 여기 이렇게
동그랗게 파여 있는 거 화면상에 보이시죠? 이 부분이 이제 리퀘스트 버튼 이제 터치 타입으로 해서 이렇게 대면을 잠기는 거고 이렇게 손을 넣으면 열리는 건데요. 이 차량 같은 경우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여기 보시면은 아무것도 없죠. 그렇기 때문에 요건 이제 따로 없고요. 이렇게 해서 문을 열고 실내를 한번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요게 보시면 이제 앞에 문 열었을 때 모습이고 요게 이제 보면은 앞에 요게 라인 따라가는 거는 모두 동일해요. 근데 메모리 시트나 이런 것들이 없다 보니까 요쪽은 그냥 비어있는 공간이고 요쪽에 이제 트위터 스피커가 장착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도어 포켓, 도어 포켓이 있고 여기 보시면은 요 부분은 다 동일해요. 이제 뭐 백미러 조정하는 거라든가 아니면 창문 좀 내리고 올리고 하는 버튼들 이런 것들은 동일하고 도어 캐치 부분도 모두 동일합니다. 그리고 하단 쪽에 포켓 부분도 모두 동일하게 되어 있고 스피커 요쪽에 장착이 되어 있고요. 실내 모습 한번 보여드려 볼게요. 요게 이제 보시면은 모던 등급 실내 모양이고 요게 이제 보면은 파워 시트가 안 들어가 있다 보니까 요 리프트로 이렇게 해서 위로 올리고 내리고 근데 여기 럼버 서포트는 또 전동이에요. 요것만 전동인 건 조금 특이한 경우네요. 그리고 요게 이제 등 각도 조절하는 거고 여기서 이 레버를 당겨서 이거 시트를 앞에 뒤로 이렇게 조정을 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차량은 이제 그 오르간 타입의 그 페달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한번 실내도 살펴볼 수 있도록 할게요. 보시면은 이쪽에 이제 그 운전석 문을 타고 나서 핸들 좌측 앞에 있는 부분이에요. 여기 이제 보시면은 헤드램프 높이 조절 장치랑 요 가운데는 버튼이 따로 없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차체 자세 제어 장치 껐다 켰다 하는 이제 버튼이 이쪽에 있습니다. 그리고 보시면은 요거는 핸들인데 핸들은 아마 많이 보셨을 거예요. 핸들 디자인은 아반떼랑 이제 동일하고 예전에 제가 소개시켜드린 그 투싼에도 요거랑 이제 동일한 핸들이 들어가 있어요. 요거는 인스퍼레이션이나 기본형이나 모두 동일하고요. 이제 뭐 기본 사양에는 가죽 핸들이 안 들어가 있는데 요거는 이제 옵션이 들어가 있는 차량이다 보니까 여기 가죽 핸들에 요게 이제 가죽 핸들이 들어가 있어요. 그 우레탄 핸들을 보여드리지 못한 부분이 조금은 아쉬운 부분이기는 한데 핸들 리모컨은 보면은 동일한데 요게 보시면은 요 부분이 틀려요. 저도 지금 요 뮤트 버튼을 지금 처음 봤는데 요게 이제 내비게이션이 빠진 모델이다 보니까 그 음성 명령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 음성 명령 버튼 대신에 뮤트 버튼이 들어가 있고 나머지 볼륨 조절이랑 전화 통화 버튼 그리고 모드 채널 정곡 뭐 이런 것들 버튼들은 동일하고 우측도 동일해요. 뭐 여기 이렇게 메뉴 버튼 그 조작 버튼 크루즈 컨트롤하고 이런 조작 버튼들은 동일하고 요것도 조금 아쉬운 부분인 것 같기는 한데 제가 이거 이 차량 옵션이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는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이 안 들어갔을 때 요 부분이 어떤지가 조금은 궁금한 부분이 있는데 그거를 확인을 못 시켜드려서 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계기판 저거 차 한번 키 온으로 한번 해볼게요. 키를 열어서 이쪽에 오랜만이에요. 이렇게 꽂고 돌려서 이제 시동을 걸어야 되는 겁니다. 이 차량이 지금 실내에 있는 전시차다 보니까 차량 이제 시동을 걸어서 보여드리지는 못하고 이제 계기판 상태를 보시면은 이렇게 아날로그 계기판인 상태에서 이렇게 보시면 되시고 아날로그 계기판 아마 전에는 보여드렸기 때문에 저번에 한번 보여드렸기 때문에 이번에는 이제 뭐 새롭지는 않으실 거예요. 근데 아날로그 계기판에서 또 보시면 이쪽에 보시면 파란 계기판 양쪽 끝에 보이시죠? 이 계기판이 모드에 따라서 변경이 돼요. 보시면은 이게 이제 스마트 모드고 에코 모드 녹색으로 변경된 거 보이시죠? 그 다음에 노멀 파란색, 스포츠 빨간색, 스마트 파란색 이렇게 해서 이제 모드에 따라서 이쪽에 이제 불이 변경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 그다음에 여기서도 보면은 그 차량 정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전부 다 확인이 되고 내비게이션이 없는 차량이다 보니까 그 터치로 작동을 하는 게 아니고 이 부분에서 이제 메뉴를 눌러서 이제 뭐 주행 정보라든가 차량에 대한 설정을 이쪽에서 눌러가지고 움직여서 뭐 이렇게 들어가가지고 차량에 대한 설정을 해주시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버튼들에 대해서는 제가 이전에 소개해드린 영상이 있으니까 그 영상을 참고를 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그 천장 부분부터 한번 보여드려 볼게요. 여기 이제 천장 부분에 보면은 이제 그 실내등 있는 부분인데 이렇게 실내등 켜지는 부분들은 동일은 해요. 그런데 이거 이제 문 열렸을 때 이제 불이 들어오는 거고 이거 이제 키면 전부 다 들어오는 건데 보시면은 안전벨트 등이 이쪽에 있고 안전벨트 맸을 때 이제 체크되는 부분이 여기 있고 그 다음에 요 부분에서는 이제 전부 다 공갈 버튼이고 여기도 이제 보면 막혀 있어요. 아예 아무것도 없는 그런 공간에 그 아무것도 없는 그런 장치 그냥 실내 조명 등만 껐다 켰다 할 수 있게 그런 장치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룸밀러
룸밀러인데 요거는 이제 보시면은 이렇게 아래쪽에 요 레버가 있어요. 레버가 있어서 요 같은 경우에 이렇게 운행을 하다가 만약에 이제 뒤에서 상인들 켰는데 눈부시잖아요. 그러면 요렇게 레버를 당기면은 반사된 게 보여요. 보시면은 여기 거울에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요게 이제 실제 보는 거고 요게 이제 반사돼서 보이는 거. 요 기능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예전에 저도 전자식 룸밀러가 없는 경우에는 요거를 많이 사용을 했었는데 이 룸밀러 기능이 솔직히 전자식 룸밀러보다 비틉스는 조금 더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마 요 부분들이 많이 궁금해 하셨을 거예요. 요게 이제 그 일반 오디오 8인치 디스플레이어도 아니고 내비게이션도 아닌 일반 오디오가 들어갔을 때 모양인데 조금 이상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생각보다는 되게 깔끔하고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다만 이제 후방 카메라가 없고 이쪽에 이제 나온 정보가 굉장히 작게 나오다 보니까는 이렇게 해서 켰을 때 뭐 일단 볼륨은 0으로 해볼게요. 그 오디오 선택 버튼들 이렇게 해서 뭐 FM, AM, 블루투스 오디오, USB 연결을 할 수 있고 전화 연결했을 때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즐겨찾기, 라디오 즐겨찾기 하는 것들을 사는 거고 채널 전곡 담고 그 다음에 메뉴 여기서 이제 뭐 라디오 선곡이라든가 스캔, 사운드 설정, 시간 이런 것들 언어들 전부 다 여기서 설정을 할 수 있는 그런 메뉴 버튼이 이쪽에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아래는 이제 볼륨 버튼과 전원 버튼 그 다음에 버튼이 4개가 있어서 요 반복 기능이라든가 이런 걸로도 쓸 수가 있고 뭐 아니면 라디오 채널 이렇게 해서 1번, 2번, 3번, 4번 누르면은 채널 변경되는 거 보이시죠? 그리고 요거는 저도 설명은 안 해봤는데 제가 요거 설명서에서 한번 보고 어떤 내용인지 한번 알려드려 볼게요. 그리고 요거 많이 보셨을 거예요. 주파수 하나씩 조정하는 거라든가 아니면은 뭐 파일 넘길 때 쓰는 건데 요거는 진짜 쓸 일이 많이 없는 것 같아요. 제 기준에서는. 그리고 요게 보시면은 이제 그 수동식 에어컨이고 요게 이제 바람 세기 4단까지 이렇게 해서 4단까지 조절이 되고요. 그 다음에 요건 온도 조절하는 거 에어컨 히터 이렇게 해서 조정을 하시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요거 이제 성에 꼈을 때 앞쪽에 유리로 이제 바람을 보내주는 거고 그 다음에 요거는 뒤에 유리 열선하고 백밀러 열선 에어컨 버튼 실내기 외기순환 내기순환 할 때 쓰는 버튼이고 바람 방향 조정하는 버튼이 이렇게 밑에 4개가 있고요. 그 아래로는 또 수납 공간이 있어요. 수납 공간은 모두 동일해요. 이쪽에 이제 수납 공간이 있고 여기 USB 소켓이 두 개가 있는데 요거는 이제 차량 내부에 연결하는 오디오라든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연결하는 USB고 요거는 충전 단자고 여기는 이제 12V 파워 아울렛 시가책 단자가 이쪽에 이제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수납 공간은 제가 이렇게 손 하나 뻗었을 때 제 손을 이렇게 딱 놓았을 때 이렇게 손이 쏙 들어갈 수 있는 그 정도의 크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바로 앞에는 이제 통풍 시트와 열선 시트, 운전석, 조수석 이렇게 해가지고 버튼이 있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핸들 열선 스위치가 이렇게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요 바로 아래는 이제 그 드라이브 모드 셀렉션, 드라이브 모드 셀렉 버튼하고 여기 이제 ISG 버튼이 있는데 ISG 같은 경우에는 저 같은 경우에는 잘 사용 권장하지는 않아요. 요게 뭐 연비 효율 때문에 요거를 사용을 하시는 경우도 있다고는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일단은 뭐 연비 효율보다는 아무래도 환경 규제를 맞추기 위해서 요 기능이 들어간 부분이 조금 더 크다고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요 부분은 이제 많이 그 사용을 권장드리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전자식 변速 버튼이 이제 적용이 되어 있어서 주차, 후진, 중립, 전진 이렇게 있고 이게 이제 조금 어색하실 수는 있는데 제가 전자식 변속 버튼 말씀드릴 때마다 항상 이거 말씀을 드리는데 어색할 수는 있는데 이게 사용을 하다 보니까 저는 좀 지금은 이제 좀 편하더라고요. 드라이브에 보면은 여기 이제 약간 양각 처리가 돼 있어서 요 부분을 잡고서 주차 변속을 하다 보면은 꼭 변속을 안 해도 이렇게 레버식으로 당겼을 때 안 보고 주차하시던 것 때문에 이게 불편하시다고 하는 경우가 많은데 요것만 이제 드라이브에 요 양각 처리가 되어 있다는 것만 알고서 이거 변속을 하시면은 요거는 조금 더 사용하시긴 편할 것 같습니다. 안 보고 하셨을 때도. 그리고 옆에는 이제 컵홀더가 두 개가 있고 이쪽이 조금 더 커요. 여기가 약간 더 작고요. 이렇게 컵홀더 두 개가 준비가 되어 있고 요거는 이제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와 오토 홀드 이렇게 이제 그 기능 버튼들이 이쪽에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아래에는 보면은 요게 이제 그 콘솔 박스 여는 버튼인데 이렇게 열면은 콘솔 박스가 있고 안에 수납 공간은 이렇게 뭐 넓지는 않은데 그래도 웬만한 물건들은 수납을 하고 그 다 편하게 사용을 할 수 있을 만한 그런 넉넉한 공간은 준비가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차량도 여기 보시면은 이쪽에 그냥 간단하게 그 수납 공간으로만 작은 물건들만 이제 수납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되어 있고 펠리세이드나 뭐 그랜저 차량처럼 여기가 이렇게 아예 뚫려 있으면 조금 더 좋았을 것 같은데 여기는 뚫려 있지는 않고 그냥 여기는 막힌 부분 이렇게 막혀 있다고 보시면 되고 여기다 이제 잠깐 그냥 뭐 휴대폰 정도
아니면 그냥 간단한 뭐 열쇠 같은 거, 이런 거 지갑 같은 것만 이쪽에 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번에는 뒷좌석 한번 타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뒤에 이제 문을 연 상태고요. 이게 보시면은 뒤에 이제 도어 포켓, 그 다음에 창문 스위치가 이렇게 있고, 이쪽에도 그 간단하게 물건 넣을 수 있는 음료 같은 것들 보통 여기다가 놓으면은 PT병 같은 거, 간단한 물통 같은 것들 여기다 놓으시면은 보관할 수 있을 정도의 크기예요. 그리고 이제 2열 시트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돼 있고, 요것도 보시면은 요거 레버를 당겨서 이제 시트를 폴딩을 해서 그 사용을 할 수가 있고요. 요 레버를 이용해서 조금 전에 보여드린 것처럼 시트를 폴딩을 해서 사용을 할 수가 있고, 안전벨트가 이게 이렇게 그냥 있으면은 딸깍딸깍 소리가 나요. 요 소리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요거는 요쪽에 이렇게 안전벨트를 꽂아서 보관을 하면은 이제 소리 없이 이렇게 흔들어봐도 소리가 별로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이렇게 꽂아서 사용을 하시면 되게 좋을 것 같고, 요거는 아마 SUV들의 많이 이런 부분이 이렇게 적용이 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쪽에 보시면 이제 그물망이 기본으로 들어가 있고요. 여기 이제 보면은 그 원래 리어 램프 송풍구가 있어야 되는 공간인데, 요건 기본형이다 보니까 여기 리어 에어 벤틀레이션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가 그냥 민자로 이렇게 막혀 있는 부분이고, 이쪽도 보면은 막혀 있네요. 요게 리어 에어 벤틀레이션이 있는 경우에는 이렇게 생겼다고 보시면 되시고, 요 아래쪽에도 USB 단자가 원래 이렇게 두 개가 있는데, 지금 요 차량에는 이런 부분들이 아무것도 없고 그냥 플라스틱으로 사출로 이렇게 그냥 전부 다 막혀 있습니다. 이 부분이 이제 약간은 아쉬운 부분이에요. 그리고 뒷좌석 그 시트 공간은 배열은 이제 6:4 폴딩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보시면은 여기도 약간 이쪽만 더 누워 있는 게 보이시죠? 이렇게 해가지고 공간을 따로 쓸 수가 있고, 뒷좌석에서 이제 리어 암레스트가 이렇게 있어서 이쪽에 이제 컵홀더를 놓고, 만약에 어디 뭐 장거리를 가거나 이럴 때는 뒷좌석에 앉았을 때도 이쪽에 이렇게 암레스트를 내려서 이제 그 혹시나 뭐 이제 뒤에 탔을 때 그 장거리를 가게 되면은 암레스트에다가 여기다 뭐 음료도 하나 꽂아놓고서 이렇게 팔을 딱 걸쳐서 편하게 이제 여행을 즐길 수 있도록 그 암레스트 부분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아까 외관 보여드릴 때도 이제 보여드렸던 건데, 요거는 이제 수동으로 열어야 돼요. 수동으로 열어야 되고, 여기 이제 전동식 트렁크 버튼이 여긴 따로 없어요. 그냥 손으로 잡고 내려야 되는 거고, 요게 이제 기본형에서 조금 아쉬운 부분이 뒤에서 이제 그 시트를 요걸 왼쪽 오른쪽으로 폴딩하고 싶을 때 여기 레버가 없어요. 여기 레버가 없어서 무조건 여기 앞으로 와서 요 레버를 당겨서, 아래쪽에 있는 레버를 당겨서 이렇게 시트를 접어야 된다는 게 조금은 불편한 부분입니다. 양쪽 다 한번 접어서 보여드려 볼게요. 우측에도 동일하게 요 레버를 당겨서 접으면 되고요. 전부 다 이제 뒷공간을 접었을 때 요 정도 공간이 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요 정도 공간이면은 솔직히 굉장히 넓어요. 이렇게 해서 보셨을 때 실내 공간은 많이 넓죠. 그러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조금 아쉬운 부분은 요 레버를 이렇게 이제 당기기만 하면은 앞에 시트가 이렇게 폴딩이 되는 이런 부분이 없다는 건 조금은 아쉽지만은, 요게 그래도 뭐 폴딩 기능이 안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뭐 괜찮게 감수를 하면서 사용을 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저랑 같이 함께 이제 투싼 모던형 등급에 대해서 함께 살펴봤고요. 기본형이긴 하지만 옵션이 몇 개가 들어가 있어서 이제 완전 깡통 모델을 보여드리지 못한 부분이 조금은 아쉬운 부분이지만, 요 부분만을 이렇게 제가 준비할 영상으로 구매를 하시거나 차량에 관심 있으셨던 분들한테 도움이 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 다음에 더 좋은 정보와 유익한 정보로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아빠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